네, 안녕하세요. 보글쌤입니다. 자,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누구나 쉽게 접근해서 배워볼 수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 한 가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선생님이 질문 한 가지 할게요. 여러분에게 컴퓨터란 어떤 존재인가요? 혹시 이렇게 게임만 하는 게임기는 아닌가요? 또는 그냥 학교 숙제를 하기 위한 그냥 문서 작업 도구?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자, 보통 여러분들이 활용하는 컴퓨터는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소프트웨어를 소비하는 그런 형식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직접 만들어 보는 생산적인 활동은 해볼 수 없을까요?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직접 만들어 보는 생산적인 활동을요, 프로그래밍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 시점에서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프로그래밍 공부를 제안을 하고 있을까요? 몇 해 전에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이라는 곳에 이런 기사가 났어요. 자, 영어 잘 읽는 친구들 읽을 수 있겠죠? 소프트웨어가 왜 세상을 집어삼키는가? 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는 기사인데요. 여러분들처럼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아마 이 말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할 겁니다. 우리 생활에서 소프트웨어라는 것은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죠. 선생님이 여기 지금 촬영하고 있는 스튜디오까지 오게 된 과정을 한번 되짚어 볼까요? 선생님은 오늘 이 스튜디오에 처음 왔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여기 오는 길을 찾기 위해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오는 길을 검색하고 또 갈 수 있는 교통수단도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그렇게 알아보았더니 전철을 타고 가라고 하네요. 그래서 전철을 타기 위해서 전철역으로 갔어요. 전철역에서는 선생님이 표를 끊지 않고 원래 가지고 있던 카드를 이용해서 카드 리더기에 딱 찍고 탔습니다. 아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죠. 그럼 선생님이 타고 온 전철은 어떨까요? 전철에도 소프트웨어가 있을까요? 네, 물론 있습니다. 열차 간의 거리를 재어주고 시간을 조절해주고 속도를 조절해주는 그런 모든 소프트웨어들이 있고요. 이것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에 사고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전철에서 내려서 이 건물에 와서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엘리베이터 역시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조작되고 움직이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생활에서 이미 소프트웨어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라는 거 여러분도 어느 정도 동의하시죠? 그럼 선생님이 어느 정도까지 우리에게 소프트웨어가 커다란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한 가지 단적인 예를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뭐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보잉사에서 만든 보잉 747기라는 비행기예요. 앞에서부터 뒤까지 길이가 70m가 넘을 정도로 엄청나게 커다란 크기를 자랑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커다란 비행기를 만드는데 어떤 재료들이 필요할까요? 딱 보이기에도 일단 이 커다란 기체를 만들어야 하니까 많은 양의 금속이 필요할 테고요. 그리고 우리가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제트 엔진이 또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또 뭐 바퀴 같은 것도 필요하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비행기 크기만큼 가격도 엄청나게 비쌀 텐데요. 이 가격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소프트웨어가 차지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자, 기사에 나온 대로 보자면요. 보잉기 가격에서 40%는 소프트웨어가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나요?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비행기를 조작하고 움직일 수 있는 이 소프트웨어 가격만이 만약에 이 비행기가 100만 원이라고 한다면 40만 원을 차지한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이것은 비행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 그다음 사무용 기기 이런 것들에도 모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갈 미래 사회는 어떨까요? 그냥 어렴풋이 생각하기에는 소프트웨어가 당연히 더 중요하게 지겠지 점점 이런 생각이 들 텐데요.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여러분의 이목을 집중시킬 만한 미래 기술 한 세 가지를 보여줄 거예요. 지금 많이 개발되어 있는 첫 번째로 살펴볼 건요. 무인 자동차입니다. 장난감처럼 생긴 2인용 자동차. 핸들과 가속 페달은 물론 브레이크도 없습니다. 탑승자가 목적지를 말한 뒤 스위치만 켜면 자동차가 알아서 운행을 시작합니다. 일반 자동차를 개조해
무인자동차 시험주행을 해온 구글이 자체 기술로 내놓은 무인 전기자동차 시제품입니다. There's no steering wheel in the way. 카메라와 레이더 등 각종 센서로 무인 주행하는 이 차의 최고 속도는 시속 40km. 구글은 올해 안에 100대 정도를 생산해 미국 내 여러 도시에서 시험 운전에 나설 계획입니다. 안전성이 확보되면 최고 속도도 시속 160km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네, 영상에서도 봤듯이 이 무인 자동차, 되게 신기하죠? 사람도 없는데 알아서 운전해서 갑니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당연히 소프트웨어의 힘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 가지 센서를 통해서 집약되는 그런 정보들을 처리해서 어떻게 나아가고 어떤 속도로 가고 어디에서 서고 이런 것들을 모두가 결정해 주는 것이 바로 소프트웨어의 힘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사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고객이 아마존 사이트에서 30분 이내 배달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해당 상품은 물류 창고에서 곧바로 박스에 포장된 뒤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배달용 무인기 드론에 전달됩니다. 자, 드론이 드디어 비행을 시작하는데요. 상품을 실은 드론, 어디로 배달을 가는 걸까요? 산 넘고 물 건너 하늘을 날아나라. 자, 한 가정집 마당에 착륙해 상품을 사뿐히 내려놓고 다시 날아갑니다.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제프 베조스 회장은 앞으로 4, 5년 내 상용화를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물류 혁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영상에서 봤다시피 드론은 우리 생활에서 지금 많이 보편화되고 있는 무인 항공기죠. 이걸 이용해서 직접 택배를 받을 수 있다는 거. 자, 이렇게 되려면은 또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할까요? 당연히 무인 항공기니까 얘가 자기가 가야 될 장소를 선택을 해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떠한 장치에 의해서 위치 정보를 받아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걸 어떻게 처리해서 어떠한 속도로 어디까지 같이 결정하는 것은 역시 소프트웨어의 힘이 점점점 필요해진다는 거죠. 그러면 세 번째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사례는요, 이 3D 프린팅 기술입니다. 여러분들 한 번쯤 다 들어본 거겠죠? 3D 프린팅 기술은요, 그냥 지금은 단순하게 뭐 어떤 장난감 같은 거를 만드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미래는요, 여러분이 이 3D 프린팅을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와 도안만 있다면은 집에서 내가 원하는 물건을 마음껏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접 어디 가서 사지 않아도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점점점 여러분들이 살아갈 미래에는 소프트웨어의 힘이 더 중요해지고 커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직종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되더라도 이런 프로그래밍적인 소양은 반드시 필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소프트웨어, 우리가 이 소프트웨어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이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보는 활동, 이것을 우리는 프로그래밍이라고 합니다. 자, 이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배워봐야 될 것이 있다면요, 그것은 바로 이 프로그래밍 랭귀지,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우리가 컴퓨터와 함께 소통하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래밍 랭귀지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 수백 가지 종류가 있어요. 또 처음 컴퓨터를 접하고 이 프로그래밍 언어를 하는 친구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적인 목적으로 개발된 프로그래밍 언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E로 시작하는 EPL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EPL 무슨 뜻일까요? 네, Educational Programming Language라고 해서요. 교육적인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그런데 이 교육적인 프로그래밍 언어 역시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공부해 볼 프로그래밍 랭귀지는요, EPL은요, 스크래치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이 스크래치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는요, MIT 미디어 랩이란 곳에서 발명이 되었어요. 만들어져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네, 이런 식으로 지도에서 볼 수 있듯이 굉장히 많은 나라에서 사용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 보이는 것처럼 스크래치 데이라고 해서요, 매년 행사를 통해서 점점점 저변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요, 2015년에요,
매년 해오다가 2015년에 역시 우리 스크래치 데이를 행사를 주관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스크래치라는 프로그램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널리 사용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건 아마 이런 스크래치의 특성 때문에 그럴 겁니다. 자, 첫 번째로 굉장히 직관적인 언어입니다. 직관적이란 거는 여러분이 딱 보면 안다 이런 의미가 있겠죠. 여러분들도 조금 있다가 이제 프로그램을 보면 알겠지만 각 블록들을 보면 이 블록이 하는 역할들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직관적인 언어입니다. 또 다양한 미디어의 활용이 가능한데요. 사진도 넣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소리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 나라 언어를 지원한다고 했죠? 역시 한글까지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 프로그래밍 언어를 접하는 친구들도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네 번째로 웹을 통해서 공유를 합니다. 네, 이 스크래치에서 공식 사이트가 있는데요. 이거는 전 세계 유저들이 함께 들어가서 가입해서 자기가 만든 프로젝트를 공개하고 또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만들어져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널리 이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이 스크래치 공식 사이트를 한번 방문해 볼까요?